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쩌면 고된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귤로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주가 뿐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그림으로 위로를 전하는 홍시아 작가를 만나봅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읽고 나면 가슴 한 켠이 훈훈해지는 한 편의 동화처럼 아기자기한 그림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홍시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시아입니다. 아니 뭐 오며 가면은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짜 단둘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름을 나눈 지는 사실 처음인데, 이번 제목이 홍시아 개인전 자연을 담은 마음 크로키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풍경화인 것 같은데 일러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장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 혹시 어떤 장르인지 장르 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요. 장르요? 네, 홍시아 장르이고요. 제 마음에서 이런 뭔가 나타나는 심상? 혹은 어떨 때는 어떤 정서일 수도 있고, 뭔가 감정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컬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 안에 떠오를 때 이제 도화지 앞에 가서, 어떨 때는 캔버스 앞에 가서 제 작업에 마음의 풍경을 사실은 도화지에 담는다 해서 마음 크로키라는 장르를 제가 사실 만들었습니다. 홍시아 장르는 그림으로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육지에서는 사실은 경계 없이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꼭 도화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아르코 예술 대극장에서 그런 종합 예술국의 무대 미술, 그러니까 설치 미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그런 패션 디자이너 분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옷으로 뭔가 같이 협업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주에 와서는 지금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런 싱잉볼? 네, 크리스탈 싱잉볼을 통해서, 그것도 사실 제가 이름을 또 제 마음대로 또 붙였는데 사운드 드로잉이라고, 소리로 뭔가 드로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나를, 우리를, 무엇보다 자연을 다시 바라보는 방법 제주에서 배웁니다. 인간이 늘 우월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고, 그냥 돌은 작으니까 풀은 그냥 늘 어딘가에도 있으니까 하는, 그냥 그렇게 보는 어떤 시선들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눈코입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들도 소중한 생명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작든 크든 멀리에 있든 가까이 있든 그냥 그런 소중한 존재로 서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시작했어요. 그림으로 위로를 전하는 홍시아 작가, 무지개를 닮은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초승달을 품은 고분달 마을을 혹시 아시나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대을 1위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원주민하고 유주민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진을 찍히시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제 모델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이 해서 그 마을 만들기 사업 그 일환으로 그 소액을 지원 받아서 이번 그 전시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변해가고 사라지는 중산간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기억합니다.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하면은 야, 누구네 집에서 좀 한번 모여보자. 작년부터 지금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꼭 나한테 돌아. 이거는 전시회 끝나면은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한테 사진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게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지금 드리려고, 아니면 마을 경로당에라도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으면은 이제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묻어나오는 마을의 정. 이번 주말에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의 또 다른 이름은 시작입니다. 새 출발을 앞둔 이들의 출사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지금 따로 이렇게 통일된 주제 같은 건 딱히 없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단지 제주대 학생이라는 그 학생이란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아마추어 티를 내지 않고 전부 다 프로 정신을 갖고 한 학기 동안 아니면 길게는 2년 동안 이렇게 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학생들이 전시하는 거라고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의 작가로서 그냥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공부하며 성장했을 학생들,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예술은 이렇게 고급 미술을 벗어나서 대중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차세대 예술가들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시 일하는 건 어때? 주말엔 같이 윤수 찾으러 다니고. 6년 전 사라진 아들을 찾는 엄마 정연.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갈라진 새끼 발톱 없어요. 윤수가 외딴 섬에 있다는 제보. 어디 있어요? 누구요? 낯선 섬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건 어딘가 수상쩍은 마을 사람들. 정연은 이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납치범으로 봤다 이거잖아. 운명의 장난처럼 흔적을 찾으며 사라져버리는 진실. 그녀는 과연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